헐, 허기허기 날고나? 개어려워. 나더러 죽으라는 건가? 짱님 많아?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언제까지 리코더 볼 건데? 연두야, 나랑 오게임 하자. 싫어. 보라야, 나랑 오징어 게임 하자. 오게임. 싫어. 그놈의 오게임 지겨워. 안 놀아주면 계속 리코더 불 거야. 난 혼자 놀기 말레비지롱.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어머, 이 연기는 뭐지? 주방이 왜 이래? 오빠, 뭘 만드는 거야? 짜잔, 오늘 저녁은 달고나다. 짠, 저녁밥이 달고나. 드디어 오빠가 돌았구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녀석이 또. 짠, 엄마, 나 머리 때리면 공부 못한단 말이야. 이게 다 옷겜 중독 때문이야. 엄마, 오빠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게 참교육 필요해. 그래, 옷겜으로 참교육 해줘야겠어. 헐, 드디어 우리 가족들도 옷겜에 입덕한 건가? 뿌듯하다. 우리와 오징어 게임을 해서 네가 이기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지면 조용히 공부만 하는 거야. 오, 재밌겠다. 헐, 무궁화 꽃이. 으헤헤, 난 옷겜 선수야, 선수. 으아, 내 발. 누가 여기에 레고를 깔아둔 거야? 니가 싸! 사대보시기 뻔뻔하! 야! 그만! 그만! 다음은 달고나 뽑기입니다. 오! 이거야말로 진짜 자신있어! 헐! 허기허기 날고나? 개어려워! 나더러 죽으라는 건가? 자신없으면 포기하던가! 아니야! 뽑을 수 있어! 난 달고나 달인이야!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으앗! 깜짝이야! 으앗! 달고나가 부러졌다! 이겼어! 사대보시기 빠스타야! 으아! 아파! 사람 살려! 자, 다음 게임은? 으아! 옷겜은 그만! 이제 공부만 할게! 구독! 아싸! 이겼다! 난 여자라고 안 봐준다! 흐하하! 무술치기에서 이기면 보내줄게. 가진 돈 다 걸고 한판 하자. 보내주세요. 아니, 저 얼굴은. 자네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얼굴이 완벽해. 저 스카우트 되는 거예요? 나도 연예인 데뷔 각인가? 오징어 1집. 저 1집. 아저씨 연예인 소속사 아니에요? 네 얼굴이면 일진 세계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어. 같이 가자. 아저씨 저 평범한 학생이에요. 보내주세요. 네 얼굴로 평범한 학생? 어디서 거짓말이야. 무술 게임에서 네가 이기면 네 돈 다 나 주고 내가 지면 나랑 함께 일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둘 다 아저씨만 좋은 거잖아요. 강덕수, 이 형량적인 똥개. 내 돈 뜯어간 것으로 부족해서 학생을 괴롭혀? 넌 강세벽? 이 얼굴이 어딜 봐서 학생이야. 아,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는 뒷모습만 보고 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 학생 맞아요. 고1 17살. 이때다! 도망가자! 아! 거기서! 일진 얼굴 천재! 이씨! 너 때문에 도망가버렸잖아! 딱 우리 쪽 얼굴이었는데 말이야! 어린 학생 괴롭히지 말고 나랑 게임하자! 내가 이기면 사람들한테 네가 뺏은 돈 다 돌려줘! 어림없는 소리! 넌 나한테 죽었어! 구슬 게임으로 하자! 방식은 구슬만 이용하면 아무거나 괜찮아! 좋아! 빨리 해! 아싸! 이겼다! 난 여자라고 안 봐준다! 크하하! 역시 기열한 똥개. 게임 바꿔. 다음 게임은 내가 정할 거야. 그러시든가. 무슨 게임 할 건데? 홀짝? 이제 구슬치기다. 으아, 뭐하는 짓이야. 오씨, 이게 무슨 구슬치기야. 구슬만 이용하면 아무거나 괜찮다며. 이번엔 구슬딱이다. 으아, 사람 살려. 그 구슬이 이 구슬이 아니잖아. 어때, 구슬까기 더할까? 으아, 제발 그만해. 구슬까기는 너무 무서워. 항보! 항보! 여기 있어! 돈 가져가! 좋아요! 어? 설마 저 악마같은 여자가 기우짱 여치? 아우씨! 숙제 같이 하자고! 아 귀찮아! 그냥 너 혼자 해! 짱님 많아? 아니 내 숙제를 방해해! 저 평생 못살아 살고 싶어! 잘못했어요! 사람들 안 괴롭힐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우! 개빡쳐! 너 좀 맞자! 좋아! 사람 살려! 너 때문에 화살도 부러졌잖아. 응? 이게 뭐야? 우와, 강력 쩐다. 저 여자는 누구지?
여자가 기우짱 여친? 아우 씨, 숙제 같이 하자고. 아 귀찮아, 그냥 너 혼자 해. 그럼 나는 이만 혼자서 숙제 하던지 말던지. 야, 저 일진을 저렇게 두고 가면 나보고 어쩌라고. 살려줘. 어서오세요, 오징어 달고나입니다. 열받았더니 달달한 게 땡기네. 달고나 하나 뽑아야겠다. 휴, 다행이다. 저렇게 싸우는 걸 보니 그냥 여사친이구나. 아싸병, 우산 뽑았다. 뭐야 더? 비호짱의 여사친이 자꾸 생각나. 나 삼사병 걸렸나봐. 대문짱, 아프다며? 세상에, 악마도 아픈 거야? 사실은 월요일에 너랑 같이 있던 귀엽고 사악한 친구가 자꾸 생각나서 힘들어. 아 뭐야, 진작 말을 하지. 하하, 내가 소개해줄게. 우와, 정말이야? 대충 누구 말하는지 알 것 같아. 근데 너 취향 엄청 독특하다. 아싸, 드디어 나도 연애한다. 뭐야, 너 아픈 거 맞냐? 콱, 그렇게 좋아? 다음날, 설렌다. 처음 해보는 소개팅이야. 대문짱, 기다렸지? 자,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제 인상형이에요. 첫눈에 반했어요. 오호호, 형, 딱 내 스타일이야. 악마같은 나쁜 남자. 으아, 누구세요? 옷깻 요원이 웬 여기서 나와? 으아, 징그럽게 왜 이래요? 형, 잡히면 우리 일일이라. 응? 소개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왜 도망가는 거야? 나 잡아봐라 놀이하는 건가? 알림 설정? Yes, I'll be your woman. Yes, I'll be your baby. 짱님 만나? 아싸, 내가 좋아하는 체육 시간이다. 아, 어쩌지? 오늘 슬리퍼 신고 왔는데 그냥 실내화 신고 달려야겠다. 헤헤, 오늘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쁘고 달리기 딱 좋은 날이다. 에이, 뭐지? 똥냄새, 은행냄새 극혐이야. 헐, 벌써 체육시간 끝이야. 다음 수업 늦겠다, 빨리 은행을 떼어내야 돼. Yes, I'll be your woman. Yes, I'll be your baby. 우와, 저기 좀 봐, 탑이 수호파 과몰이 뱉나봐. 뭘 잘하는데, 노제인 줄. 다들 조용해, 수업하자. 쌤, 탑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운동장에서 춤추고 있어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뭐하는 거야? 수업 시작했어, 빨리 들어와. 죄송해요 선생님, 지금 갑니다. 뚱, 대뚜껑. 우하하하, 쌤 가발 붙잡아요. 으어, 선생님 머리가. 탑이 너 때문이잖아. 왜 안 들어오고 춤을 추고 난리야. 으어, 죄송해요 선생님. 너 노제만큼 춤 잘 추더라. 내가 꼰질렀지롱. 놀리지 마. 은행 밟아서 그런 거라고. 치사한 고자질쟁이. 난 또 네 겹담 냄새인 줄. 우식, 오인기 너 두고 보자. 응, 끝나. 갑자기. 선생님, 저 화장실 좀요. 쉬는 시간에 뭐하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야. 참아. 안돼, 더 이상 못 참겠는데. 은기야, 너 급하지? 내가 도와줄까? 아, 나랑 실내화를 바꿔 신으면 갈 수 있어. 도와준다며, 신발을 왜 바꿔 신어? 나 진짜 급하다고. 선생님, 인기가 바지에 똥 싼 것 같아요. 냄새가 지독해요. 뚝! 아직 아니에요. 안 쌌어요. 뭘? 도시에 저 똥을 싸? 어? 지독한 냄새. 인기 너 진짜 싼 거야? 빨리 다녀와. 으아, 더러워. 저리가 똥쟁아. 으아, 아니라니까. 다비, 너 화장실 다녀오기만 해봐라. 후회, 날 꼰질 징글게.